제가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미리 조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교회에 집착하는가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 좋은 교회 생활을 해서 제 삶이 가난하고 불편하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만 생각하면 참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제 삶이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좋은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 좋은 교회에 대한 집착이 좀 강해요. 그래서 자꾸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어떤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가 할 때, 핵심은, 저한테 핵심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였어요. 사람이 주인이 되면서부터 교회가 망가지더라, 이제 하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1년 10월 7일 높은 뜻 승유교회를 개척하면서 내세운 목표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라는 것을 내걸었는데, 그 다음에 생각한 게, 말만 하면 뭐예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있어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될까를 생각하는데, 제가 6가지를 걸고 그 이제 목회하는 동안에 그 6가지를 실천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첫째는 예배였어요. 좋은 교회,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좋은 교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이제 첫째 목표가 뭐였는가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왜 예배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중요했는가 하면, 예배만큼 하나님을 주인 삼는 행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에 집중을 했는데, 이것도 아마 여러분 반복했을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2년 동안, 만 2년, 꼭만 2년 동안 예배만 드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 쉽지 않을 거예요. 교회 등록도 안 받았으니까. 등록도 안 받고, 조직도 하지 않고, 뭐 일도 하지 않고, 직분도 주지 않고, 오로지 2년 동안은, 그것도 주일날 낮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우리가 학교를 빌려서 했기 때문에 뭐 수요 예배, 새벽 기도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일날만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나는 그거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다 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한번 올인하려고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적중했어요. 모든 일의 이제 실력은요, 보니까 기초가 튼튼할 때 쌓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동안교회 예배당을 건축해 봤는데, 그꽤큰 예배당을 지었어요. 기초를 한 10m 파더라고요. 몇달 동안 땅만 파더라고요. 땅 파고 철근 받고 그 밑에 기초를 튼튼히 하고, 최소한 뭐 제가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때 한 100억 들었다면, 그때 100억이 컸어요. 100억이 들었다면 땅 파는 데만, 그 기초하는 데만 한 10억은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 나중에 다 덮어버리고 그 나온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땅판 건데, 여러분 그 작업을 허술히 하면 높이 세우면 세울수록 위험하죠. 건물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험하기 때문에 건축을 할때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좀딴 얘기인데, 저는 좀 운동하는 걸 좋아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잘하지를 못해요. 이게 뭔 말인가 싶은데요. 운동을 잘하려면 그것도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거든요. 제가 탁구를 조금 배워봤는데요. 배우다 말았어요. 화나가지고. 코치가요, 배트도 안 잡게 하고, 그폼 잡는 것만 한 달을 시키는 거예요. 배트도 못 잡게 하고. 난 공을 치고 싶은데. 그래서 그 집어치고 난공 쳤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잘 쳤는데요. 기초가 없으니까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아마추어 치고는 꽤 치는데요. 조금이라도 제대로 배운 사람한테는 제가 못 이겼었어요. 넘어갈 수 없는 한계가 이제 기초에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1904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 120살 되신 어른이신데, 이 어른이 이북분이신데, 하여간
이거 아버지를 이런 표현 쓰면 되는지 몰라 한량이셨어요. 하여간 피겨 스케이트 타셨지, 사이클 하셨지, 테니스 하셨지, 당구가 고수였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당구 배웠었는데, 근데 아버지가 당구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셨던 말씀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외정시대 때 분이잖아요.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당구를 같이 시작하면 처음 50점, 100점, 200점까지는 한국 사람이 굉장히 빨리 간대요. 이제 보편적으로 그럴 때 일본 사람들은 절반도 못 쫓아온대요. 근데 일본 사람이 왜 그렇게 더딘가 하면은요, 철저하대요. 그냥 기초를 정하고 뭐 재고 해서 꼼꼼히 해서 하느라고. 한국 사람은 대충 눈 대충으로 잘 치는데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0점까지는 한국 사람을 쫓아올 사람이 없대요. 근데 그 300점이 되고 500점이 되고 고수로 되는 거는 일본 사람이 빠르다. 그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뭐 이게 크리스천 베이지 가면서 뭐 당구 얘기하고 근데 이제 기초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 또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가 살지 않으면 교회가 절대로 건강해질 수 없어요. 순위교회를 하는데 이제 교회님 많이 오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교회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직분도 안 하고 성도라고만 부르고 하는데, 오로지 예배에만 제가 전력을 다했는데 그게 적중했어요. 저는 식당을 갈 때 밥 잘하는 집을 가거든요. 반찬 잘하는 집도 요리 잘하는 집보다 저는 밥을 잘해야 그걸 치는데, 높은 뜻 순위교회가 밥이 맛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예배가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 드리러 주일날 딱 한 번 드리는 그 예배 드리러 수천 명 교인이 몰려오더라고요. 2년 만에.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교회가 예배를 중요하기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교인들도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매주일, 최소한 매주일 예배 때마다 감동하고 예배 때마다 전율하고 예배 때마다 감격하고 하는, 예배가 죽으면 이제 모든 게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뜻밖의 교회 안에요, 예배 말고도 이런 단어를 쓰기가 좀 싫은데 경박해서, 예배 말고도 재미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 믿는 딴재미. 그러니까 딴재미가 꽤 있어서 예배의 은혜를 못 받아도 그게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재미있는 게 많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 외에 딴재미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교회 생활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왜 재미있는가 하면, 첫째, 봉사하는 게 많아요. 근데 봉사가 참 재미있어요. 보람있고. 제가 지금 캄보디아에서 이제 그 단카오라고 하는 마을에, 쓰레기 마을에 돕는데, 거기 이제 한국의 유명한 이제 그 미용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이들 미용교실을 시작했어요. 그 이제 그 미용실 대표가 돈 많이 써서 이제 그 아카데미를 만들어줬는데, 거기 그 미용실 원장님들이 한 달도 가고 몇 주일도 가고 자원봉사해서 가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 몇 달을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그 원장님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거기 대표가 한번 해보라 그래서 그냥 가고 왔는데, 지금 반응이 뭔가 하면 이런 반응이 들어와요. 남을 돕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년을 지내겠다고 오는 분이 나왔었어요. 여러분 봉사하는 건 재밌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좋은 재미지만, 그게 그러니까 예배에서 은혜 받는 일을 보충해요, 대개. 그것도 은혜이지만 예배는 뭐 설교에도 은혜를 못 받고 예배도 들으면서 졸기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도 교회 생활이 즐거운 거는 좋은 일들이 많으니까, 봉사가 있고 뭐 또 선교한다고 또 여행 가고 그것도 다 재밌는 일이잖아요. 높은 뜻 순위교회 할 때도 이제 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베트남에 의료 선교를 참 많이 갔었어요. 그 나중에 우리 전세기 뜨운다고 허풍 떨고 그랬었는데요. 그 의사이신 교수이신 의사 그 집사님이 나중에 장로님 되셨는데 청년들에게 이제 봉사자가 필요하거든요. 의사, 간호사, 약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행정을 봐줄 젊은이들도 필요하니까 청년들 보러 이제 그 선교 봉사하러 가자고 의료 선교하러 가자 그러면서 한 말이 재밌어요. 얘들아 한 번만 와봐라 뽕 맞은 것 같단다.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그게 마약처럼 중독이 돼요. 재밌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건강한 재미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직분이라는 게. 직분을 맡아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기 안에도 나름대로 권력이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교회 생활을 능히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일에서 충족 안 되는 것에 대한 갈증을 못 느껴요. 그럼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좋죠. 선교 다니는 거 좋은 일이죠. 그리고 뭐 직분이 있어서 뭐 그거 건강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예배가 살아있어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 흘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런 예배가 있으면 다 좋은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이 아무리 좋아도 예배의 감격, 예배의 감동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게 다 나중에 나빠져요. 그게 교회를 도리어 병들게 만드는 그래서 예배의 감동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를 망쳐요. 제가 이제 동안교회 담임 목사로 갔는데 거기 이제 재직 부서들이 있는데 예배부가 있어요. 난 세상에 예배부원이 그렇게 봉사 열심히 하는 교회를 보다 처음 봤어요. 주일날 5번 예배를 드렸던 교회거든요. 근데 예배부원들은요, 그 열심히 있는 예배부원들은 1부부터 5부까지 봉사해요. 담임 목사보다 더 먼저 와요. 왜? 준비를 해놔야 되니까. 다 주보도 준비하고, 뭐, 헌금위원 챙기고, 이렇게 하고, 안내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뭘 발견했는가 하면 이분들이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좀 심각하다 생각했는데 그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같이 식사하는 자리였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교인들이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희생합니다. 자기들 예배 안 드리니까 희생했다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한번 별렀다가 그 예배 시간에 한번 붕 뛰었다가 패대기 친 적이 있어요. 예배부원들을. 난 우리 교회 예배부원들처럼 그 교회 충성하고 저하는 사람 본 적이 없다고 1부부터 5부까지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랬더니 이제 기분이 좋았죠. 근데 제가 그 다음 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분들을 조심하라고. 교회 망칠 위험분자들이라고. 아주 패대기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놀라고 뭐 자신들은 더 말할 수 없이 놀랐죠.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왜 교회 망칠 사람이라고 요주인물로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를 안 드리시더라고. 예배를 안 드리면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없는데 그것은 없이 열심만 있으면 교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들을 장로를 세우고 그럴 거다. 그렇게 하면 장로가 된다는 것은 교회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분인데 은혜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없고 충성만 있어놓으면 이게 엉뚱한 데를 끌고 간다. 그랬더니 이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부원들한테 부탁해서 한부 5부까지 하지 말고 최소한 한 부서는 예배를 드리시라. 봉사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들은 예배를 뒤에서 드리지 말고 맨 앞자리 와서 있어라. 이분들은 뒤에 앉혀놓으면요 예배를 못 드려요. 마이크는 잘 나오나 헌금위원은 왔나 뭐 이거 신경 쓰느라 이게 버릇이니까.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헌금위원 잡아 안 와도 된다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은혜를 받아야 봉사가 순수해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예배 생활을 중요히 여기셔야 돼요. 오늘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 하실 때 예배의 만족도가 높으세요? 매주일 예배가 기다려지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세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배가 정말 성령 충만하셔요?
저는 높은 뜻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교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청년도 많았었는데 청년들이 예배 드리려고 왔거든요. 뛰어왔거든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뛰어왔거든요. 애들이 뛰어들어왔어요. 저는 설교 준비를 잘한 날은요, 설교하고 싶어서 이 강대상에 앉아있잖아요. 장로님들 기도 길어지면 끌어내리고 싶어요. 왜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기도가 기냐, 잡아당기고 싶어요. 그리고 마음이 바빠서 여기서 여기를 뛰어나가게 된다고요. 그런 설교가 준비되면 얼마나 목사가 행복해요. 그런데 교인들이 예배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게 좋아가지고 오늘은 또 어떤 예배를 드릴까 이렇게 사모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얘기했던 거, 좋은 교회였던 건 또 제가 복을 받았던 거는요, 저는 예배에 은혜 받을 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그게 큰 자산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노래를 꽤 잘했었어요. 그 노래를 꽤 잘해서 목사님이 무슨 뭐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나 이런 게 되면 야 동아야 너 특성 하나 해라 이제 그랬었어요. 제가 이제 특성을 하는데 그 어렸을 때인데 제가 알았어요. 좋은 소리가 나는 때가 있어요. 듣는 사람은 별 차이를 못 느끼는지 모르지만은요, 아주 최고의 컨디션으로 소리가 아주 딱딱 붙고 마음에 드는 소리가 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참 힘들어요, 겉돌고. 근데 어느 때 가장 좋은 소리가 나는가를 제가 알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은혜 받았을 때예요. 근데 제가 그 찬송을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때가 초등학교 때까지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예배에 은혜 받을 줄을 알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예, 그게 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눈물도 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르면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소리가 나와요. 은혜 받은 소리하고 은혜 받지 못한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특성 하나 해라 하면 제가 꼭 조건을 붙였어요. 설교 후에 하게 해주세요. 설교 전에는 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좋은 교회 그러는데 좋은 교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좋은 교인이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교인이 되려고 할 때 예배에 좀 욕심을 부리시면 좋겠어요. 예배에. 그래서 그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기가 참 쉽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기 쉽고 의무방어전 하듯이 예배드리기가 참 쉬워요. 그렇게 하면 죽어요. 그러면서도 교회 생활에 문제를 못 느끼는 일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는 예배 못지않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좋은 일들이 꽤 많거든요. 나쁜 일도 많지만 좋은 일이 더 많거든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어요.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공부 재미를 좀 못 느꼈어요. 공부하는 게 재미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억지로 하는 걸 이제 되게 싫어하거든요.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일을 저는 거의 못해요. 그러니까 공부가 거의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니까 공부하는 게 아주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공부는 제가 좋아하는 과목만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도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은 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는 게 책도 많이 보고 이제 그럴 정도로 그러는데 억지로 해야 되는 거, 무조건 이유도 모르고 외워야 되는 거, 그건 하기 싫어요. 그렇게 하면 그냥 늘 공부하기 싫으니까 강의 시간에 저는 늘 뒷자리에 앉았어요. 뒷자리에 앉아서 딴 생각하고 졸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제가 늘 앞자리에 앉는 게 꼭 있었어요. 내가 앞자리에 앉는 게 있는데 시험 볼 때는 꼭 앞자리에 앉았어요. 컨닝 안 하려고. 신학생들도 컨닝을 하더라고. 내가 이해가 안 갔어요. 목사하겠다는 사람이 컨닝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꼴 보기 싫어서 또 나도 그 유혹에 빠지기 싫어서 시험 볼 때는 늘 백지를 내서 빵점을 맞는 한이 있어도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요. 근데 제가 늘 앞자리에 앉았던 건 제가 신학교 생활하면서 제일 즐기고 좋아했던 거는
신학교는 2시간 강의가 끝나면 꼭 채플이 있어요. 매일. 매일 예배가 있어요. 아, 그게 저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강의 없는 날도 예배드리러 학교를 갈 정도고 예배를 가면 맨 앞에 앉는데 그때 왜 좋았는가 하면 그 설교자가 매일 달라요. 교수님이 여러분이기도 하고 또 외부 강사도 오고 그러니까 매일 다른 분의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한 목사님이 매주 같은 설교하는 것보다 가끔 강사가 오면 그분은 그 사람이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설교를 하잖아요. 뭐 요즘 말하는 그분의 원픽 뭐 그런 설교를 하니까 최고의 설교들을 듣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그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은혜 받는 일에 별로 실패하지 않았어요. 이제 많은 우리 동기생들이 주일날 가서 이제 설교하는 일을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힘들어 해요. 근데 저는 설교가 힘들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는 설교는 하나인데 내가 기가 막히게 은혜 받은 들은 설교는 네 개, 다섯 개거든. 네 개, 다섯 개를 수입해서 하나 내놓는 거야 뭐 쉽지. 그러니까 제가 네 개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의 은혜를 끼치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생활이 목회 생활이 어렵지 않았었어요. 이제 제가 설교하는 목사고 평생 설교했으니까 그 목회하는 후배 목회자들이 젊은 목회자들이 목사님 설교 준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은 설교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해요? 이런 질문을 꼭 해요. 그때 제가 해주는 말이 있어요. 말 못하는 농아들 있지 않냐. 농아들은 말을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농아들이 말을 못하는 이유가 이 성대의 이 발성의 문제가 있냐 청력의 문제가 있는 거냐. 여러분 말을 못하는 농아 그 장애는요 이 말하는 여기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말을 못하는가 하면 듣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 말을 듣기야 듣는데 건성으로 들어놓으면 건성 설교밖에 안 나와요.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들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들어야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해서 건방지고 조심스럽긴 한데 그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요 은사라고 생각해요. 저는 은혜 받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 예배가 늘 좋았어요. 찬송 부르다가 울고 감전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게 평생 또 그럴 만한 좋은 교회를 만났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복되려고 하면 예배에 좀 욕심을 가지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이유를 이제 목회자에게 돌릴 수 있죠. 그것도 목회자의 책임이 참 많아요. 그 이제 우리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이제 홍정길 목사님 재미있는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교인이 졸았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좀 깨우시라고 저한번 자꾸 잔다고 깨웠대요. 그분이 깨우라 그랬더니 툴툴거리면서 깨우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지가 재워놓고 나보러 깨우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는데 그 말이 맞거든요. 목사가 재웠지만 누가 재웠겠어요. 지가 재워놓고 나보러 깨우라 그런다. 그래서 얼마나 웃었고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것도 맞는데 여러분 교인들도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느 이제 교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귀가 높아요. 그게 은근히 자기가 설교 잘한다는 자랑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귀가 높아요. 여러분 교인들의 귀가 높은 건 자랑일까요? 수치일까요? 그건 수치예요. 은혜를 받으면 귀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져요. 은혜가 없을 때 귀가 높아지는 거예요. 은혜 받는 훈련이 되면은요 지적이는 새소리 소리에서도
그냥 말하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속에서도 들 것 하나 속에서도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교회도 찾으시는데 은혜 받는 훈련들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 때문에 그 예배의 은혜가 감염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은혜를 끼치고 여러분 그 예배 드릴 때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 보면 그게 감염이 돼요.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좋은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첫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